아, 나는 쉬워 보이던데 게임을 해보니까. 아,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라서 그래. 체스 게임이 나왔는데 체스 스트리머가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섭섭하겠지. 일단 제가 한 판 해봤어요. 어떤 게임인지 방금 해봤어요, 방금. 아, 나는 쉬워 보이던데 게임을 해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멀로 해야 되겠죠? 게임이 어떠냐면 지금 나이트가 왔다 갔다 거리죠. 그러면 다음 턴에 얘가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체스 규칙 그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나는 샷건을 갖고 있는데 킹이라서 근처는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 멀리는 샷건으로 쏘는 거야. 자,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 이제 샷건이 있는데 이게 7발이 있는 게 아니고 7발이라기보다는 밑에 5발은 예비고 위 2발이 쏠 수 있는 거야. 자,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여기까지 사정거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여기까지 사정거리인 것 같거든. 자, 이동을 해야 돼. 이동하면 이제 나이트 이동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체크를 당하잖아? 그러면 적을 쏠 수 없어. 체크를 피해야 돼. 보여드릴게요,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했어. 그럼 지금 잘 보면 체크지? 근데 체크를 당했을 때 이걸 해결하지 않고 내가 얘를 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체력이 방패가 떨어질 거야. 방어막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피해야 돼. 이렇게 피했죠. 쏘면, 그러니까 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쏘는 거야. 내가 샷건 의외에 샷건 한 발 떨어졌죠? 또 쏠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총알을 없거든. 총알이 이 다섯 발을 채워야 돼. 어떻게 채우느냐, 한 턴 넘기면은 채워져. 넘겨볼게요. 채워졌죠. 이제 채워졌어. 근데 지금 체크당하고 이제 루간트에 체크당하고 있거든요. 안 싸져. 그냥 내가 이 체력이 깎이는 거야. 자, 이렇게 빵. 아, 내가 지금 체크 상태인데 이거 규칙을 어기고 적을 공격하려고 했어. 그러면은 체력이 떨어지고 체크를 해결해 볼게요. 이렇게 이동해서 해결했죠. 그러면 이제 다음 턴에 비숍이나 폰이 움직인다는 거고, 지금 내가 여기 룩을 없애볼게요. 없앴죠? 근데 비숍도 없앨게요. 이렇게. 자, 일단 이동.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멀리서 쏘는 거잖아. 멀리서 쏘는 거면 조금 적게 떨어져요. 지금 얘네들이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또 총알이 떨어졌죠. 그럼 이제 쏠 수가 없어. 한 턴을 넘기면 이렇게 체력이 올라가요. 맞죠? 그리고 참고로 폰 다 없애도 이기지만 왕만 없애면 게임이 끝나요. 원래 체스처럼 체스가 왕을 없애는 게임은 아니지만 이제 왕 체력 보여요? 왼쪽에 하트 8개 있잖아. 그걸 다 없애면 지금 4 없앴고 그러면 한 판 넘긴 거예요. 이제 특성을 골라야 돼. 위가 있고 밑에가 있거든. 특성을 두 개 중에 고르는데 내가 이걸 다른 사람 한 거 방송 잠깐 보니까 이거더라고. 왼쪽에 이거는 좋은 거야. 그리고 밑에는 안 좋은 거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거랑 나쁜 게 같이 섞여 있어. 이게 그래서 장단점을 같이 늘리는 거야. 그래서 위 한번 볼게요. 위는 이렇게 다 아모 맥스가 뭐냐면 총알 탄 개수가 한 발 늘어나는 뭔가 장점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단점이 상대방한테 폰이 하나 추가가 돼. 한번 골라볼게요. 자, 위로 골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왼쪽에 장점 하나 박혔죠. 내 특성 박히고 상대방한테 이게 장점이 같이 부과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소울 카드 맞아. 이게 소울이 뭐냐면 나이트로 변신하는 거야. 내가 나이트로 변신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점점 상대방이 세지거든. 이게 내가 직접 안 해봤지만 보기로 10층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10층까지 깨는 게 어려운 것 같아. 아, 일부러 한번 죽어보라는 거야? 아, 오케이. 근데 내가 한번 일부러 죽어볼게. 자, 아머가 다 깎였거든. 그럼 이거 갈 수 있나 없나? 아, 뭐야. 아, 메이트 됐어. 아무 다 깎이고 한 번 더 공격당하면 죽는 거네. 게임 오버네. 아, 이거 체스 모르는 사람이 하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 오, 뭐야. 아. 체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체크야 무섭지. 아, 아주 무섭지. 자, 그러면 파이어 파이어 화력. 아, 파워가 올라갔다. 화력이 올라갔다. 오케이 오케이. 상대 퀸이랑 킹의 체력이 올라가. 그러니까 상대가 좀 단단해지는 거지, 퀸이랑 킹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비숍을 제거해 주는 대신에 열 번째 턴에 퀸이 추가된다. 오, 여러분 밑에는 열 번째 턴 지나면 퀸이 추가가 돼. 아, 위에 걸로 해볼게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오! 붙어서 안 되네. 깔끔하지. 이 스테이지는 바로 넘기자. 자, 좋아요. 여기서 위가 블랙리스트, 죽음으로부터 한번 예방해주는 거고, 대신에 20턴의 나이트 2개 추가. 20턴의 나이트 2개 추가는 뭐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래가 좋아 보여. 아래 먼저 한번 봅시다. 엑스트라 배럴. 오케이, 엑스트라 배럴. 룩아웃 타너. 파워. 룩아웃 파워. 룩이 하나 추가돼, 15턴째 때. 오케이, 밑에 걸로. 목숨이 사기예요. 그냥 새로 태어나는 거. 목숨이 사기니까 밑으로 갈게요. 오케이. 아, 여기 세 발, 위에 세 발 하나 추가됐네. 자, 갈게요. 개 좋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자, 이제 퀸이 추가된다. 자,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지금까지 몸풀기였어. 이제 상대방한테 퀸이 추가돼요. 뭐 할까? 라이트 클릭. 와, 폭탄을 던진대. 밑에 갈게요. 한 발 추가. 자, 지금부터 상대방한테 퀸이 추가됐어요. 퀸이 진짜 짜증난다. 이미 다 해보셨네, 은님. 난 실제로는 지금이 첫 판이랑 마찬가지예요. 아이, 잠깐만. 퀸이 좀 짜증나겠는데? 우와! 잠깐만! 나이트로 피해야 돼! 그렇지. 어? 왜, 잠깐만, 왜 퀸한테 죽는 거, 보호막이 있는데 왜 죽어? 아, 이거 혹시, 어? 뭐지? 아, 블런더 프로텍트라고?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이거는 체크를 프로텍트 하는 게 아니고, 블런더만 프로텍트 하는 거구나. 어, 잠깐만. 이러면 내 좀 깊게 생각해야겠는데?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 퀸 생겨날 때부터는 진짜 진지하게 해야 된다. 아, 설정에서 끄고 할까요? 블런더 프로텍터도 끄고 할까? 오케이. 아,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건데, 블런더 프로텍터가 뭐야? 아, 실드 이거? 체스 유튜버는 이거 끄고 해야지. 어! 안녕히 가세요! 클릭 미스야. 너 빨리 하려다가. 아, 이건 블런더다. 아, 내가 간격이 좁아진 걸 생각 못하고. 오케이, 나 진짜 진지하게 한다. 나는 진짜 웃음을 줄 생각이 없어. 어? 정말 잘하셨어요. 아, 나는 잠깐만. 아, 이게 나 폰이라 생각했어. 아, 이게 기물이 좀 잘 안 보였어. 아니, 나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진짜 진지하게 할게. 아, 이거 마우스 클릭 미스. 오케이. 아, 이게 코앞이면 이동이고 조금 한 칸이면 총 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총 쏘는 거랑 이동이 마우스를 너무 근접을 해서 이거는데. 좀 생각해서 공격해야 되나? 맞아요. 아, 이게 마우스 미스야. 나 여기 클릭했는데. 아, 진짜 진지하게 합니다. 오케이. 맞아, 다 죽이려니까 총알이 부족하네. 자, 잠깐, 요거 뭐죠? 자, 위에가 로얄 러퍼가 이거 정확하게 뭘까요? 나 이거 영어가 짧아서 정확한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클릭으로 고정하고 움직이면서 쏠 수 있다고? 일단 한번 해보자고. 무빙샷 궁금해요. 아, 나 사실 궁금하다. 오! 뭐야! 오! 우측 클릭하니까 이렇게 돼! 근데 그래서 쏘면 어떻게 되는데? 일단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아, 이해했다! 이동하면서 쏠 수 있는 거! 락온에서 이동해서 쏠 수 있는 거! 아, 이해했다! 체크다운 안 되고. 아, 이해했어! 좋아! 오케이. 자, 다음 판. 아모맥스. 아모맥스로 갈게요. 요 총알 개수를 늘리는 요걸로 할게요. 상대 킹 체력 높아지던 간에. 폰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네. 그래도 갑시다. 아, 총알 많다. 아, 총알 많다.
아이씨. 3층 끝! 공격 사정거리 2 추가! 밑에는 무슨 얘기지? 아, 사용템이야! 피하는 기물에게 사용템! 아, 오케이 오케이. 액티브 스킬! 자, 뭐할까? 사정거리가 늘어난 파워가 떨어지려나? 그건 아니려나? 사정거리 늘려볼게요. 자, 이제 퀸이 나왔어. 이제 진짜 조심해야 돼. 4층에서 넘어가려면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 그렇지, 하고 뭐야 이거 퀸이야? 아 비숍이지. 어 근데 깜짝. 이제 진짜 조심해야 돼. 4층에서 넘어가려면 신중하게 해야 돼. 와 씨. 실드 하나 켜야 되나? 아 실드 하나 하자. 실드 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프로텍터 하나만 킬게요. 뭐야 세 개나 있어? 하나 하나. 아 이거 뭐 가볍게 가자. 오케이. 아 제대로 해보자. 잘 몰라도 플레이 엑스트라 턴 when you kill a knight. 나이트 킬하면 한 턴 더 버는 거예요. 아 추가 턴 좋아. 추가 턴 하지만 킬을 할 수 없다. 어 좋은데? 6발 추가. 6 You can play on extra turn. 소울 카드를 쓴 다음에 턴이 추가된다. 총알만 좀 늘리고 이제부터 해볼게요. 근데 상대 페널티 못 봤다. 상대 페널티 나이트가 실드를 갖고 있어? 뭐야 이거? 좋아. 어? 처음 보는 거. 위는 화력이 요른 대신에 구석이 아니면 플립카드? 뒤집는다고? 모서리 아니면 효과 없다고? 아 오케이. In your lower shotgun. 오케이 이게 좋겠다. 그 에디셔널 쉘이 그렇지 세 발로 늘어난 거잖아. 아까 두 발이었는데 세 발로 늘어났잖아요. 좋아요. 와 퀸. 와 씨 룩. 잠깐만. 아 잠깐만 나이트로 도망가야 되나? 아 얘 때문에 안 된다. 와 잠깐만. 와, 왜 도망갈 데가 없어. 열로, 아, 도망갈 데가 없어. 잠깐만. 와, 씨. 룩 못 잡아요. 지금 잡을 수 있는 거야? 아니요, 내가 지금 체크 당하고 있어서 못 잡아요. 체크 당하고 있으면 못 잡아. 아, 데미지가 넘으면 잡는다고. 근데 이미 나이트 움직여져서, 취소할 수도 있구나. 오케이, 잠깐만. 내가 지금 3에서 5잖아. 이거 되나? 안 된다. 안 돼. 안 돼. 살아서 데미지가 살아서 안 되는데. 아 그렇구나. 아 이해했어요. 화력이 높으면 또 앞에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갑니다. 초잖아. 없애겠다. 오케이 됐다. 자 파이어 파워가 올라간 대신에 이게 좀 좁아지고 갑니다. 미래 걸로 갈게요. 파워가 되게 7인 정도면 많이 올라갔지. 좋아 간다. 와 퀸이 왔어? 여기까지 왔네. 오 이렇게 오면 얘가 밀 거거든. 비숍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뜻이네. 여기로 가야 되는데 너무 먼 거 아닌가? 일로 갈게요. 어? 이거 없앨 수 있는 거 아닌가? 질문. 얘가 내가 7이거든. 파워가 7인데 5인 퀸을 내가 여기서 때리면 얘를 없애는 걸까 안 없애는 걸까? 요걸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어. 운빨이야? 근데 실드가 알려준다고? 알려주네.
사진이 왔어. 어! 못 움직이는데? 룩으로 무조건 움직여야 돼. 아, 퀸이 여기 와버렸다. 됐다. 좋아. 너 빼기 50% 더 추가하면 100%일 거 아니야. 너 빼기. 너 빼기 무조건 되는 너 빼기 한 발 추가. 퀸 추가. 아, 상대가 퀸 추가야. 아, 근데 퀸이 세 칸밖에 못 이동하게 제한된다. 이게 나와 보이는데? 네, 이게 나와 보이는데 밑에 보이. 어, 밑에가 나와 보여. 쏠 수 있네. 아, 이게 와, 폰이 너무 빨리 죽었어. 상대방 폰이, 아, 너무 폰이 빨리 없어져가지고 내가 이거 룩 길이 열린 거를 못 보고. 아, 분명히 룩은 폰 뒤에 있었는데. 아, 이거 아쉽다. 이거 10층이 끝이라면서요. 10층 맞죠? 맞나? 10층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해보신 분 10층이 더 있어요? 더 있어? 왜 더 있지? 빨리 깬다. 근데 이게 이동이 안 되는데? 야, 여러분 잠깐만, 이동이 없어. 이동이 없어. 이건 진짜 졌다. 기권 타이밍이야. 아,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라서 그래.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별거 없어. 근데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바로 깹니다. 졌어. 이제 메이트 됐어. 와, 씨. 아, 이거 해결할 수 없어 지금. 아, 이거 언제 깨는 거야? 와, 이렇게 단순하게 죽는 거야? 그대로입니다. 왜 그대로냐면, 자, 로골, 야, 여러분, 그대로이지 않아. 그대로가 아니야. 게임 내용은 그대로인데 내가 업그레이드가 됐어. 나 지금 게임의 이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해했죠? 오케이. 폰 6개 추가. 와우, 폰 6개 추가. 좀 많은데 룩 체력을 떨어뜨리니까 이게 오히려 나한텐 더 좋겠다. 요거 30도 추가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폰 6개 추가는 좀 말이 안 되지? 맞아. 6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가뿐하다. 1, 2층은 진짜 빨리 깰 수 있어. 아, 여기서 생명 추가긴 한데 다른 애들도 전 몇 턴 뒤에 생성되는 그 행동들이 다 5턴씩 당겨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 다른 지원이 5턴 더 빨리 온다는 뜻? 칠 것 같긴 하다. 생명 한 개 나을 것 같아요, 깨시려면. 근데 다른 애들도 진짜 5턴 빨라지긴 하는 거잖아. 와, 생명으로 가보자. 생명으로. 좀 쉽긴 했어. 방종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암호가 하나 올라가는데 탄창이 하나 늘어나고 사정거리인데. 사정거리? 탄창? 그러네. 룽 약화가 있잖아. 우리 룽 약화가 생각 사실이 있으니까. 와! 아직이다! 아직이야! 어, 생명! 와, 생명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위험한데? 15턴에 비숍이 2개 추가. 폰 3개 추가. 폰 3개. 파워랑 폰 3개. 사정거리랑 아머 레저레이션. 파워로 가자.
우와 씨. 킹이 체력 한 칸이면 되는데. 아 됐다. 어깨빵. 어깨빵이 사실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계속 못하고 있긴 한데. Play on extra turn when you kill a knight. 좋지? 어 좋은데? 나이트를 킬하면 추가 턴인데 밑에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나이트 킬에 나이트 추가잖아. 나이트 킬하면 턴 추가인데 나이트잖아. 밑에가 낫겠지? 그렇죠. 밑에가 사실 나을 것 같아. Sorry. 어깨빵 아쉽게도 못하네. 아 너무 아쉽네. 파워가 세서 금방 왕이 금방 죽는데? 네, 폰을 좀 늦게 잡을 생각이 있어요. 오케이, 위에는 파워가 떨어진 대신에 King is allowed, Knight Clay, Fire all loaded shell. 근데 퀸이 추가가 되는데 퀸이 세 칸밖에 못 이동. 이걸 좀 기쁘게 봐야 되나? 폰이 너무 무서워요. 폰이 너무 무섭다. 근데 폰이 쫄이 되는 거긴 하거든요. 파워가 떨어진... 이게 설명이 뭘까요? 아, 모두 다 쏘는 거라고? 한 방에! 밑으로 갑시다. 일단은 밑으로 갑시다. 아 퀸이 오발이네. 아니 나는 그 얘를 없앨려. 어? 왕 없애는 게 먼저예요? 야 여러분 질문. 왕 없애는 게 먼저지 않을까? 왕 없애는 게 먼저면 지금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닐까? 내 공격력이 8이거든요. 볼까? 해볼까? 안 돼. 아니 안 돼. 이미 실드 깎였어. 해보라고. 요만큼 이렇게 요렇게 작게 하면 돼. 봐봐봐 요거 요거 요. 나 블랙리스트 있잖아. 뭐야 안 되네. 근데 얘로 없앨 수 있겠다. 오케이. 블랙리스트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질문. 블랙리스트 두 개면 어떻게 될까? 보호막이 두 개야? 아 보호막이 두 개야? 이야. 블랙리스트 할게. 아까 스코프는 생각보다 쓰기 어렵더라. 왜냐면 스코프 자세를 취하는 게 한 턴 넘어가. 폰 됐다 많다. 와 큰일 날 뻔. 오. 오 예. 아 이걸로 가자. 밑에 걸로. 폰 비숍이 빨리 움직이지만 밑에 걸로 퀸 추가 리무브 비숍. 오케이. 자자 진짜 진지하게 해야 돼요. 느낌이 안 좋아. 이거 없어질 것 같아.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겠다. 와. 아니 가로막아 버렸어? 아니 봐 내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사실 여기 가고 싶거든요 비숍으로. 근데 룩이 이렇게 오면 없앨 수 있어. 그런데 룩이 옆에서 체크를 걸어버리면 내가 못 없애. 그럼 졌거든. 무슨 얘기 이해돼요? 룩을 잡자고? 나이트 지금 체크해 일단은. 아 잡고 도망가자고. 아 추가 생명 따따블이라서. 근데 일로 가보자. 아 그렇지. 추가 생명 따따버린 거 이제 기억났는데.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사정거리 레드 부근 치우고. 어 나이트 두 개 추가. 요게 더 좋아 보인다. 파이어 파워 더 늘리지 말고 사정거리 추가. 오케이 나이트 추가는 상관이 없거든요. 아 체크지? Sorry. 아이 잠깐만. 나도 안다고 이렇게. 어 왜 안 없어지지? 어 그렇지.
와, 최고 기록이야. 파이어 파워 캐슬. 뭐야, 캐슬링이 있어. 이거 뭐야, 킹이랑 룩이 수합을 한대. 이거 뭐하는 짓이야. 캐슬링이 있었어? 킹이 공격당하면 룩이랑 수합을 하겠대. 고증했네. 근데 내 밑에 것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올피스 스피드 다운이 좀 마음에 들어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 킹 HP 1도 있고. 아, 근데 내가 지금 파워가 세서 금방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폰이 너무 빨리 없어지면 갑자기 체크메이트 당해. 나 밑에로 해볼게요. 오히려 디스커버드가 가장 변수가 컸었거든 지금까지. 와, 많다. 미쳐버린다. 아, 이 추가 턴은 좋아.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좀 이상한데. 아, 룩이 너무 숨어있어. 우와, 뒤에 있는 얘도 죽었네. 오, 뭐야, 여기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얘 말고 왕 죽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 내 생각에는 왕 죽이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 폰 체크야. 쏘리. 룩으로 이동해야 될 땐가. 룩으로 이동하면 모든 곳이 다 죽네. 추가 생명으로 버티는 거긴 한데. 오케이. 아, 룩이 또 왜 여기 살아나. 보스다! 보스다! 아, 오케이. 화가 났다는 건 알겠어. 아, 보스다. 안녕하세요. 아, 보스가 나오긴 했어. 됐다 큰데. 뭐지? 체력 23이야. 뭐야 이거? 아, 이거. 오케이, 알겠어. 어, 여러분 느낌 좋아. 체력이 14야 시작 위치에 여기인데 한 칸 앞으로 이동했거든 지금. 퀸이 공격 오겠지. 이겼다. 깼다. 좋아, 성공했다. 성공했다. 그러네, 나이트 턴 추가가 좋았다. 파워업이랑 나이트 턴 추가가 좋았다. 네, 이러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사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노멀 모드를 깬 거거든. 컴플리트 했잖아. 그 노멀 모드를 깼으면 이제 하드 모드가 나오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전에 보면 무한 모드 있지, 엔들리스. 요것도 있는 것 같아. 경기맨 왕까지는 성공했지? 자, 오늘은 끝까지 할 순 없고 또 깔끔하게 또 엔딩을 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